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하운드 컨트롤 박스가 또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두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한개 있고, 저쪽에 하나 더 보이죠, 지금. 저쪽에 하나 더 있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예, 이 컨트롤 박스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지하수를 자동으로 분배해주는 장비입니다. 제가 이제 컨트롤 박스가 나갈 때, 이제 그, 이게 지하수용 컨트롤 박스가 나가는데,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지하수 원래 컨트롤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확장형으로 나가는 게 있고, 지금 만드는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 컨트롤 박스 자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예 지하수 컨트롤 박스를 처음부터 만들면서 이제 분배기까지 같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컨트롤 박스를 주문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지하수를 이제 팔때 파고 난 다음에 이제 모터까지 놓고 이제 뭐 차단기 돌려서 확인하시고 이제 컨트롤 박스는 자기가 직접 이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농장주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지하수는 파고 컨트롤 박스는 저희들이 안 주겠습니다. 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지하수 팔때 이제 컨트롤 박스 들어가는 금액이 이제 빠지겠죠. 이제 그런 분들. 또는 뭐 지하수 컨트롤 박스가 이제 고장 나셔서 이제 뭐 바꾸는 길에 이제 분배기까지 같이 이제 되는 걸로 이제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주문하신 경우입니다. 좀, 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가는 경우는 아니고 이제 농장주분이 이제 기본적인 전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때 요런 컨트롤 박스를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설계할 때 이렇게 이제 제작되어야 되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요걸 받으시면은 이제 뭐 단자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뭐 사실은 뭐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벌써 이거를 몇번 사용해 본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주문한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삼상 전기를 씁니다. 삼상 3선식을 사용합니다. 380. 그리고 모터도 이제 380V용 모터입니다. 삼상 모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지하수 컨트롤 박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빼고 이 컨트롤 박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삼상 4선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입력 전원 자체를 삼상 3선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컨트롤 박스 빼고 그대로 넣으면은 그대로 작동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뭐 4선식이니까 선을 한 가닥 더 땡겨와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모터는 380 모터 들어가고 이제 전자밸브가 이제 세 구역입니다. 물탱크 전자밸브 그리고 수막 자동으로 해야 되니까 수막 전자밸브 들어가고 이제 포그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쓰겠죠. 포그 전자밸브가 따로 들어가고 이제 신호는 이제 요건 이제 센서들인데 이제 물 신호선하고 뭐 작동 신호를 이제 받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저수위 센서는 이제 뭐 지하수 안에 이제 물이 없을 때 모터를 강제로 정지시켜 주는 동작을 하는 거고 물탱크는 이제 물탱크에 이제 하는 거고 수막하고 포그는 이제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 접점으로 지금 받아들이게 설계가 됐습니다. 만약에 농장주분들이 이제 B 접점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요걸 조금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수막 신호나 포그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물탱크의 전극봉 타입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A 타입으로 A 접점 타입 그리고 물탱크 신호는 B 접점 타입으로 지금 결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선이 아니고 안에 이제 설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잠깐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뭐, 오래 설명할 건 없고, 요거는. 이 보시면 이제, 이, 보면 저수일 있고, 물탱크, 수막, 포그, 뭐,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돌리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수동으로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지하수를 수동으로 돌려도 보통 이제 지하수 배관을 할때 이제 저수위 센서를 넣게 됩니다. 그게 안 넣는 분들이 또 있는데, 일반적으로 넣게 됩니다. 넣었으면 만약에 이렇게 저수위가 걸리면, 이 모터가 불이 들어와 있어도 엠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엠스가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저수위 센서가 들어가면은 그냥 MC가 강제로 정지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고 이제 요거 이제 물탱크는 이제 보통 이제 저수위 센서는 뭐안 쓰시면 꺼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 하면 좋은데 벌써 지하수 배관하고 다 묻어 버렸으면은 저수위 센서를 넣기 힘들죠. 이제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고 예 그때는 뭐 나중에 다시 이제 모터 고장 나면 이제 그때 넣든지 뭐 해야 되겠죠. 자, 보통 이제 물탱크가 작동을 하면 이렇게 신호가 돌립니다. 물탱크는 지금 이제 비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막은 수막할 때도 이렇게 이 작동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전자밸브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셔서 이제 물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서 이제 물탱크로 보낼지 이제 수막 라인으로 보낼지 또는 포그 라인 이쪽으로 보낼지 지하수가 전자밸브 이 컨트롤 박스가 전자밸브를 제어하면서 수막을 작동을 시키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수위 센서까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작동은 간단하니까 설명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할 것도 없으니까 뭐두 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겠지만 두 대가 이제 같은 곳으로 갑니다. 같은 곳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발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오늘 무척 덥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